성경시록 211권 성경 19년 1월 2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거평군 이복이 상서하기를 신이 성화 임진년 가을에 견마인 나이가 이미 45세가 넘었으나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므로 예조에 보고하였는데 예조에서 법에 의해 상상께 아뢰어 신의 조카인 황산수 문으로 하여금 신의 후사를 삼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 만인 갑오년에 신의 첩의 아들 의산령 이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년 후인 신축년 가을에 사유를 갖추어 충훈부에 보고하였는데 충훈부에서 상상께 아뢰어 황산수가 입문된 문서는 회수하고 적장자의 문안에는 윤으로 바꾸어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승은이 망극함을 다시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후사를 계승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급급하게 여기는 이유는 신한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대종의 봉사가 끊기게 될까 걱정되어 자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은 삼가 고찰하건대 대전 봉사조에 스스로 첩자에게 물려주어 별도로 한지파를 삼으려고 하며 들어준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의해 논한다면 신의 첫자는 신의 제사만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죽은 뒤에 신의 선고의 영혼은 어디에서 혈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은 못내 가슴 아파합니다. 신이 성리대전을 열람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계사사를 논함에 있어 예사람이 계사에 대한 대종이 아들이 없으면 조기의 아들로 대를 잇는데 그것은 같은 기맥이 서로 감통함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다만 아들이 없을 경우라고만 말하였고 적자가 없을 경우라고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것은 반드시 아들이 없는 자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첩에게 아들이 있으면 기맥이 통하는 것이니 아들이 없다고 할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종법을 논함에 있어 종법을 설치하면 유파가 차츰 많아지게 되면 혼란에 이르기가 쉬울 것이므로 대종을 두어 통솔하게 하면 사람들은 진실로 조상을 높일 줄알 것이고 소종을 두어 통솔하게 하면 사람들은 각기 예묘를 공경할 줄알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 그 말도 다만 종법에 대소가 있음을 논하였지 종자가 될 자가 적자냐 첩자냐 하는 구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만약 첩자는 종자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면 선유들이 반드시 자세하게 분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만 있더라도 옛사람은 첩자를 종자로 삼아도 무방하게 여겼는데 한 가지 근거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치는 비록 귀천의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이 선왕의 한 기맥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적자와 천첩의 소생을 논하지 않고 조정에서 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통을 계승하는 데 있었으면 어떻게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릇 법이라는 것은 다듬어가며 통용될 수 있게 하여 백성에게 알맞도록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예라는 것은 의리에 맞게 제정하여 정리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예것만 모방하여 백성들에게 알맞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며 예것에만 집착하여 정리에 부합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또 당대의 제도로 질정하더라도 성령대군의 후사를 계승한 원천군이 불행하게 일찍 죽게 되자 효령대군은 원천군의 첩의 말자인 가언군 이빈으로 입후하고자 하여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는데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미는 이미 성상의 마음으로 결정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조정 의논의 소재를 관찰하려고 하였습니다. 반박하는 자들은 모두 말하기를 원천군은 적자가 없으니 마땅히 효령대군의 적자를 가려서 성령대군의 후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나 유종인 서거정만이 옛글의 대의를 인용하여 그 말을 일축하기를 옛사람이 제사를 봉승함에 있어 다만 대종, 초종만을 말하였고 적자에게 얽매이지 아니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본조에서 적자로 제사를 맡게 하는 예는 한때의 정리에 의한 의논이었지 천하 만세의 공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대부의 가문에서는 적서 전두의 구분이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적자를 가려야 하는 것이 비록 예의 올바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친의 경우에는 적서를 논하지 않고 모두 고관대작으로서 조정에 쓸수 있는 것인데, 봉사에 대해서만 적서를 구분한다는 것은 대의에 있어 온당하지 못합니다. 가령 오늘날 효령대군의 적자와 적손을 가려서 상령대군의 후사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입후된 자가 또다시 적자가 되고 서자만 있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을 가려서 제사를 맡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중 소종의 법을 한번 변경시켜서 적자에게 구애되게 한다면 만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열산정 이해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여 원천군의 예로 삼고 성령군을 주호로 삼는 것이 봉사하는 정도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거정의 의논이 진실로 성상의 마음과 부합하여 드디어 열산정으로 하여금 성령대군의 제사를 맡게 하여 지금까지 이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이 말한 바 다듬어 통용될 수 있게 하고 의리에 맞게 제정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천군은 성령대군의 친자가 아니고 입후한 아들이며, 열산정은 성령대군의 친손이 아니고 입후한 아들의 첩의 소생입니다. 친속으로 따지면 소훈하고 분수로 따지면 미천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백세에 불천하는 대군의 종통을 계승하여 이미 종인의 추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곧 선고의 적자이고 신의 첩의 아들은 선고에게 친손이 됩니다. 친속으로 따지면 가깝고 정리로 따져도 가까우므로 부자간에 서로 계승해 가는 것은 인정과 법을 겸하여 다 갖추었는데 도리어 열산정만도 못한 실정이니 그 민망함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윤명을 내리시어 열산정의 전례에 의하여 신의 첩자 윤으로 하여금 신을 예로 삼고 선고를 주로 삼아 대중을 승습하게 할수 있도록 윤허하시어 신으로 하여금 지하에서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할 수 없는 소원이겠습니다. 신은 지금 늙은 나이에 병이 들어 목숨이 조석에 달려 있으므로 감정이 가슴에서 불타고 있어 어떻게 알아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종시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호조판서 정난종 등이 와서 아뢰기를 경기 여러 고을의 환자국은 대다수가 미납되었는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근래에 있다가 은혜를 베풀어서 경감해 준 일이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요행주를 바르고 당장 편안한 것만 생각한 탓으로 미루적거리며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신 등이 듣기로 이민 년에 바이하우로 환자국을 모아 바치라고 했을 적에 국가에서 특별히 환납을 보류하라는 명을 내리자 백성들은 모두 갚아야 할 곡식을 가지고서 면포를 사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니 환자국을 독촉하여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조에서 처음에 정월 금음으로 기한을 정한 것은 2월이 되면 농사철이 임박해지기 때문이었는데 금년에는 윤정월이 있어 농사일은 급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등이 애초에 윤달을 계산하지 않고서 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진실로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국은 지금 서둘러 거두어 드려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금 만약 보류한다면 파직당하는 수령이 많을 것이고 국가에는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윤종을 금음으로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도록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호조에서 아랜 것이 과연 내 뜻과 부합한다. 전년에 조금 흉년이 들었을 적에 징수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만약 금년에 흉년이 든다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가령 금년에 또 풍년이 든다고 하더라도 금년은 금년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말은 지금은 이미 절기가 늦었으나 마땅히 징수해 드리는 것을 보류해야 하며 그 근일의 이 의무를 교화로 환차했을 적에 환자국을 독촉해 드리는 것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만약 백성의 생활은 돌보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것에만 힘쓰고자 한다면 이는 국가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것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시면은 의논하기를
무릇 농민들이 수확한 다음에는 전세나 환자국과 같이 관에 바쳐야 물건이 많으므로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수요도 부족한 형편인데 더구나 왕년에 환자국까지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만약 기한을 물려서 징수해드리기로 한다면 비록 전택과 우마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한을 물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은윤하기를 신의 의견은 호주의 살인바와 같습니다. 이는 전일 경연에서 이미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을 금음으로 기한을 정한 것이니 지금 다시 그 기한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홍웅은 은윤하기를 금년에는 풍년이 들었으므로 전세를 내는 것은 그전과 같은데 왕년의 환자국과 경기의 환자국을 출납할 때 독촉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의 저축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우마를 모두 팔고 또 전지까지도 잇따라 팔고 있는데 전지와 재물이 없으면 그 형편이 흩어져 도망하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년의 계획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른바 풍년이 흉년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관사에서는 오로지 곡식 저축에만 힘쓰고 수령으로서 임하고 있는 자도 대부분 파직이 될까 겁이 나서 한결같이 각박하게 독촉하고 있으니 이 백성을 불쌍하게 여겨야 할 일은 다만 승상에게 달려 있을 뿐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승상의 배려로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요즘 경기의 환자국을 독촉하여 징수함으로 인하여 민간에서 전지와 우마를 팔아 이를 갚느라고 심지어는 떠돌이가 되어 살 곳을 잃은 자까지 있습니다. 윤정월은 옛 2월입니다. 마땅히 환자국을 주어 진율해야 할 시기이므로 진실로 백성에게 취해 올 수는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미 정월 금음까지 기한을 정하였다가 또다시 윤정월로 기한을 바꾼다면 이는 백성에게 신임을 잃는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금년에는 이미 절기가 늦었으니 가을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다 수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호주의 쌀인 것도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정월 이후부터는 대부분 공채나 사채에 의지하여 생활하는데 한 해의 풍년을 가지고 과거 5, 6년 동안 짊어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비록 윤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에 있어서는 이유가 다를 것이 없으며 백성이 먹고 살기에 어려움은 윤달이 있을 때 더욱 절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달만 한정하여 징수해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선수연 효는 의논하기를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부득이하여 창고에 곡식을 풀어서 백성을 구제하였던 것인데 아직 다 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관사의 계층이 진실로 대의에는 부합합니다. 그러나 예부터 정월 이후부터는 백성들이 모두 창고의 곡식에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지난해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식량이 넉넉한 백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만약 독촉해서 징수해드린다면 반드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지금 만약 기한을 물려서 독촉하여 다 수납하게 한다면 소동이 생기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보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했는데 전개하기를 아직까지 수납하지 못한 환자국은 가을을 기다려서 다 징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6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6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7일 임수로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광주는 본래 큰 고로서 사무가 복잡하였는데 지금 판관 우윤공이 화살을 맞은 것으로 인하여 옥에 구속된 자가 매우 많아져서 오래도록 사무를 배하였습니다. 가령 마침내 죄인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불과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오래도록 관사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청와대 그 업호를 현으로 강등시켜 현금을 속히 차견하고 그 토지는 분할하여 가까운 곳의 잔업에 소속시키는 한편 간사스러운 인리들은 전가 사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대선 박안승이 말하기를 윤필상의 아랫바에 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네 윤필상이 말하기를 전라도의 풍속은 본래부터 야박하고 악독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세조 때에 어떤 한 조관이 도망간 노비를 잡고자 하여 강진으로 갔었는데 그 노비들이 잔치를 베풀어 대접하다가 마침내 그 주인을 결박하여 군장을 때리면서 천적을 내어놓으라고 재촉하였고 심지어는 그 발가락까지 뽑아내었으며
데리고 간 일행을 모두 결박하였습니다. 마침 데리고 간 종도 사람이 탈출하여 관가에 달려가서 고하였기 때문에 즉시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여 능지 처사시켰는데 그러한 악독한 풍습은 엄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광주를. 성주시록 211권 성주 19년 1월 2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주서 황육운을 성균관에 보내 현재 거관하고 있는 유생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생원 진사가 53명, 유학이 88명이었다. 전교하기를 유생의 아비 이름도 함께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송영이 아뢰기를 별자는 무록관인데 84기 되도록 옮기지 아니한 자도 있고 녹사는 천임인데 8, 9년이 되도록 사용되지 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여러 관사의 남행도 침체된 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령으로서 두번 중을 맞은 자는 만기가 되면 취임시켜 무록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중이 된 자가 자연스럽게 재직하고 있으니 아전이나 백성들이 어찌 무시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관사의 사무가 해이하고 게을러지는 것도 그로 말미암한 것입니다. 그두 번이나 중을 맞은 수령은 비록 만기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무록관으로 취임시키고 여러 해가 되어도 수용되지 못한 별자와 녹사로서 보충하여 자정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매우 옳다. 두 번이나 중을 맞은 수령은 이제로 하여금 서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조 19년 1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한 박완승이 아뢰기를 광주를 강등식의 현으로 삼고 그 호강한 향리는 모두 전과 사변하게 하였는데 이는 매우 잘한 것입니다. 다만 서원과 일순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그 고구려 혁파에 사분 오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개국한 이후로 그와 같은 일은 있지 아니하였다. 마땅히 크게 징계하여 앞으로 경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 시해가 길주에서 반역하였을 적에도 현으로만 강등시키고 혁파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 고을도 굳이 혁파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영사 홍응이 말하기를 광주는 요로지이므로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혁파한다면 그 고을의 국물을 반드시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 정해지는 폐단이 생길 것이니 청컨대 혁파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 호강한 향리와 서원 일수 등은 영안도의 인물이 조잔한 것으로 전가족을 보내도록 하소서. 신이 일찍이 경영에 가보았는데 오진 중에서 가장 조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원중거가 부사가 되고는 그 백성들이 그 힘으로 소복하고 있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원중거는 고만이 되었는데 그곳 백성들은 유임되기를 원하고 있으니 난 앞으로의 패단이 될까? 염려하여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부사 200남은 어떠한가 하니 좌우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특진관 이숙기가 말하기를 신 일찍이 거도의 관찰사를 지낸 적이 있는데 아전의 수가 회령은 500여 명이고 온성과 종성은 모두 1천여 명인데 경흥은 가장 조잔합니다. 그러니 광주의 아전을 경흥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또 북도의 인민이 남도로 옮겨 간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수연하지 않으면 장차 북도의 백성이 다 남도로 옮겨갈까 염려스럽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전에 실려 있지 않은가 함으로 이숙기가 말하기를 비록 법은 있습니다만 수령들이 태만하에 살피지 않아 그렇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옮겨간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마땅히 그도에 물어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박완승이 말하기를 신이 듣기로는 선산 성주의 백성이 목사나 수령을 경멸하여 포악한 말로 꾸짖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없다고 합니다. 선산의 백성들은 그 부사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고 성주에서는 해당 관리가 기생의 이름을 전고할 적에 어떤 백성이 그가 간통한 기생은 전고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관리가 응하지 아니하자 그 백성이 성을 내어 그 관리를 구타하였습니다. 목사 신부가 그 말을 듣고 잡아오게 하였는데 그 백성이 거부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는 신정의 야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머리를 자르겠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풍습은 매우 악독한 것으로서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도실록 211권 성경 19년 1월 2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영암북도의 인물이 남도로 옮겨간 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니 본도로 하여금 기록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도실록 211권 성경 19년 1월 2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위조에 전교하기를 광주를 강등시켜 현으로 삼고 그 사면의 토지는 가까운 소읍으로 분할하여 소속시키고 향리 서원 일수 중에서 호강한 자는 영안도 오진의 잔업으로 전 가족을 들여보내는 절목을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우 윤공의 사람 됨됨이가 편벽되고 간사스러워서 각박한 정치를 하였다. 곤장을 잘 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으로 가서 상을 주었으며 늘 가죽 채찍을 사용하여 사람을 채찍질을 하면서 그 끝에는 쇠못을 박았는데 이를 아는 자들은 스스로 자처한 화근이라고들 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충익부의 진현을 받았는데 대마도 주가 특성한 상관이 직선 등도 들어와 참석하게 하고 유조판서 유지에 기명하여 유시하게 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 대신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마치 모았으므로 또한 이 연회에 참석하게 한 것이니 먹고 마시도록 하라 하니 직선 등이 이 말을 조아리며 말하기를 저희들이 마침 이러한 때 오게 되어 이 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니 성상의 연회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직선 등에게 물품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어탁을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그리고 사옹응 제조에게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211권 성종 19년 1월 30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예문관 검열 이승장이 병사하였다. 임금이 듣고 승정원에 묻기를 무슨 병으로 죽었으며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는가 하니 승정원에 싸르기를 상한으로 인하여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4일이나 되었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앞으로는 비록 당생관이나 근시의 신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과 주서 등들이 병들어서 고생하거든 아뢰도록 하고 의약을 내려주어 그것을 상례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상한은 전염성의 열병을 말한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올령 앞 중추 동상시 등 일곱 사람이 와서 도산물을 바치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일은 병인 두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와 이철견이 와서 아뢰기를 사복시의 구임관 안요경은 오로지 마정을 맡았으므로 말의 생산과 물구를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전일에 평안도 도사를 제수하였을 적에 신등이 외방에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니 이미 윤호하셨는데 이제 또 수령을 제수하셨습니다. 왕세자의 가래가 가까웠는데 안요경은 연안의 일을 전담하고 있으니 청문대 그대로 유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구임 관원은 관례가 모두 34기 차에 바뀌는데 이제 안요경은 34기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바꾸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관사의 재조가 매양 비하한 뒤에 요속을 다투는 일이 많으니 사체 어찌한가. 그가 구임관이 되는 것은 이조에서 애초에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마정은 안요경이 아닐지라도 어찌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만한 자가 없겠는가? 가래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연안의 일이 긴요하다. 그러니 특별히 유임하기를 허락한다 하였다. 연안은 수레와 안장이다. 비하는 비목, 임금이 관리를 임명하여 내려주던 문안을 말한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일은 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사례기를 대전에 있기를 심한추위와 심한더위 때는 모두 태장을 속받치되 심한추위는 정월까지로 기한한다고 하였는데 금년은 윤 정월이 있으니 어느 달로 기한을 정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 정월로 기한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녹숭을 조선대부 사헌부 지평으로 안윤덕을 선무랑 사관원 정언으로
민영견을 가선대부 성주 목사로 삼았다. 성주시록 212권 성주 19년 윤 1월 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성숙이 사조하다. 성주시록 212권 성주 19년 윤 1월 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화상존 시사 이세필의 고음을 듣고 전교하기를 이세필이 요동에서 이르러 죽었으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선자의 박식이 구경하다가 죽었는데 그 예를 상고하도록 까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조 19년 윤 1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올량업의 상어군 수언두 등 일곱 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올량업의 중추 문과을대 등 일곱 사람이 와서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문효가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정사 때 형조의 난관인 안팽명, 권희순, 이세전이 모두 벼슬이 바뀌었습니다. 안팽명은 이미 임기가 찼으나 권희순과 이세전은 아직 임기가 차지 아니하였는데 벼슬을 바꾼 것은 옳지 못합니다. 유자영은 종부시 정이 되었는데 그 내력을 무리니 처음에는 군공으로서 사제부정을 아울러서 출사하다가 안병부사로 나갔을 뿐이라고 합니다. 종부시 정은 이를 판결하는 관원인데 유자영으로 삼았으니 사람과 벼슬이 서로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김맹리는 풍덕군수가 되었는데 그 조모가 새 지아비에게 시집 갔습니다. 대전에 두번 다른 지아비에게 시집 간 여자의 자수는 수령에 소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김맹린과 함께 다시 반드시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두번 시집 간 여자의 자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은 마땅히 대전대로 반강한 후 시행되어 왔는데 김맹린이 법에 있어 수령이 될수 없다면 이조에서 어찌 의명하였겠는가? 유자영은 일찍이 부정과 부사를 지냈으니 이제 종부시정에 재수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형조 난관의 이런 당상관도 와사창하였으나 만약 개정하면 사치에 방해됨이 있기 때문에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세필이 부경하다가 도중에 죽었으니 그 서장관이 명을 관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이 같은 병고가 있으면 국가에서 따로 사신을 보내는 전례가 없었는가 하니 도선지 송영이 아뢰기를 청컨대 예조와 승문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소서하자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변종인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구치홍을 절충장군 참지 중추부사로 이숙감을 절충장군 참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성정원의 사례기를 이세필이 요동에 도착하여 죽었으니 서장관 정치형이 홀로 가서 조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자의 조득이는 북경에 도착하여 죽었고 이문영은 동주에 이르러 죽었는데 황제가 가엾게 여겨 예로 표리와 의복을 하사한 것뿐이며 본국에서는 부의한 예는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조 19년 윤 1월 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여석이 바다 조개 100개를 바쳤다. 그 이름은 강요주인데 비인, 내포 등에서 생산된다. 강요주. 날씨가 추울 때 해구의 조수 머리에 물이 줄어들고 진흙이 드러난 곳에 나는데 혹시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며 그 맛은 보통 조개와 같지 아니하다. 사시는 논한다. 김여석은 성품이 본래 간사하고 아첨하여 임금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사는 일은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박문효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어제 김맹린 유자영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김맹린의 조모가 새 지아비에게서 집 가서 자녀 안에 기록되었으니
진실로 수령이 될수 없습니다. 정보실은 종친을 교찰하는 곳이었어. 임무가 가볍지 아니한데 유자영은 재주가 낮은 무인이므로 또한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산자의 본부에서 복승정과 이경의 벼슬을 올리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또 권희순, 이세전, 송진, 권경희, 주호영문, 김성경을 올려서 소용하였으므로 이조에 물으니 말하기를 5품, 6품이 되는 것은 성전하여 차례차례 올려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성상의 뜻은 침체된 자를 거용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거용되는 자는 사실 침체된 자가 아니니 크게 불과합니다. 이경과 복승정은 그만두더라도 그 나머지 벼슬을 올린 자는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 벼슬을 올리는 것은 중한 일이므로 반드시 세 당상관이 의논하여 취품 행하는 것인데 참판 이 약동은 독자적으로 지품하여 을함대의에 이르렀으니 정체에 어찌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수령은 한고을의 표상인데 허물이 있는 자는 제수할 수 없으니 마땅히 사안부의 아랜바에 따를 것입니다. 유자영은 무반 출신으로 일찍이 일에 익숙하지 못하니 종부시 정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권희순은 여섯 사람은 임기가 차지 아니하였는데 벼슬을 올리는 것이 온당치 못할 듯하나 지품하여 행하였으니 무슨 정실이야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김맥린 주무의 일은 다른 실행에 비할 것이 아니고 실행한 가운데서도 더욱 심한 것이므로 대간이 논박한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으므로 실신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유자영은 신이 서정 때에 요자로 있어서 쓸만한 사람임을 알고 있으나 다만 무반 출신이고 동반을 거치지 아니하였는데 부사에서 갑자기 중부시정으로 올랐으니 대간이 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연후에 파면하여도 늦지 아니하니 시험삼아 써보고서 그만두게 할 것입니다. 권희순, 이세전 등의 승직은 비록 외람된 듯하나 이 약동이 품지하여 시행하였으니 어찌 다시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홍웅은 의논하기를 김맥린 형제 두세 사람이 안팎으로 벼슬살이한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으며 모두 법이 마련되기 전에 태어났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자영은 무과 출신으로 종부시정이 되었으니 임망에 맞지 아니할 듯합니다. 다른 벼슬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요즘 녹사 별초로 침체된 자가 많으니 경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품하는 일이 시의에 적합하면 비록 한 참판이 개품할지라도 족하며 도리에 합당하지 못하면 비록 세 당상관이 합의하였을지라도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김맥린의 일은 대전이 방강되기 전에 있었으니 수령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유자영은 무과 출신으로 일찍이 부정을 지냈으나 종부시는 종친을 교찰하므로 다른 벼슬로 바꾸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했는데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 지평 성세명을 불어서 전교하기를 김맥린의 일은 대전이 반포되기 전에 있었으니 바꿀 수 없다. 유자영은 다른 관사의 정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하니 성세명이 아뢰기를 대전에 두번 시집간 여자의 후손은 증손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수정 등의 벼슬에 제수하기를 허락한다고 했는데 이제 김맥린의 조문은 새 지아비에게 시집갔으니 그 이름이 반드시 자녀 안에 실려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열흘 동안 승서 한자가 많아서 6, 7인에 이르니 이 조짐을 점점 자라게 할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집이 와서 아뢰기라 대전의 고신 조의에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신은 5품이하는 사헌부 사관원의 서경을 상고하여 발급하고 4품 이상에 이르렀으나 서경하지 아니하되 홀로 감찰만은 비록 산관 4품일지라도 서경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은 청컨대 사품 이상도 감찰의 예의에 의하여 모두 서경하게 하소서 하므로 명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심혜는 의논하기를 비록 상관사품이라 하더라도 실적 행하지 아니한 자는 감찰의 예의에 의하여 석용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사과는 해 의논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마는 사품 이상의 의논을 모두 다 석용하게 되면 대체의 자연이 어긋납니다. 만약 적당하지 못한 사람이 대관의 직에 제수되면 반드시 따라서 논박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고전의 법을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다만 대전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만일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으면 살피고 논박하여 개정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법을 굽혀가며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윤호 이철계는 의논하기를 사관의 말이 마땅한 듯합니다 하며 신성선 손순효는 의논하기를 청컨대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했는데 어수로 이르기를 대전에 의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석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이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어 대관에게 그 가부를 구하는 일이다.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 간의 내유의 사조,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관에 해부하면 대관은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 간의 본인에게나 내유의 사조 등의 결점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다. 50일 이내에 석영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다. 산관은 실직이 없이 농을 받는 관원으로 그 작지를 띠고 있었다. 즉 자금만 받고 보직을 받지 못한 관리를 말한다. 선조실록 212권 선조 19년 윤 1월 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혼납 이집이 와사르기를 김맹리는 수령에 마땅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이미 수의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12권 선조 19년 윤 1월 6일 심리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지하에 김윤종과 홍흥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집이와 사례기를 김맹린의 일은 대전이 반포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여 개차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신당이 듣기로는 전조 말에 사족 부녀가 행실을 지키지 못한 자가 많았으므로 본조에서 폐풍을 구제하고자 하여 영락 4년에 드디어 행실을 지키지 못한 부녀의 자손은 소용하지 못하는 법을 세워 조종조에서 시행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갑오년에 만든 대전은 역시 그 예법으로 인하여 거듭 밝힌 것입니다. 신당은 생각하기를 법을 시행하기 전의 일이라고 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주우득이는 문신으로서 제명이 있는 사람인데 세종조의 벼슬 하에서는 한 번도 좋은 벼슬을 얻지 못하였고 세묘 말년에 도관지부에 제수되었으며 그 아들 조형문, 조양문도 문관 출신인데 모두 감찰을 제수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신등이 비록 들은 바가 있었으나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합니다. 참근데 조형문으로 하여금 조기를 써서 본원에 올리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조형문의 조기를 써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7일에 MCN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김심 등이 상소하기를 왕자의 덕은 천지와 짝하고 음향과 계합함으로 호령을 바라고 시행하는 것이 유현의 관계도가 좋고 나쁜 징조가 각각 유에 따라 이르기 때문에 서경에 이르기를 오직 길흉은 함부로 이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달린 것이며 하늘이 제왕과 상스러움을 내리는 것은 덕에 있다고 하였으니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합하는 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루에 만기를 살피시되 밤낮으로 부지런하고 근심하여 형벌을 반드시 살피고 삼가하시며 움직임에 잘못되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마땅히 해마다 풍년이 들고 아름다운 징조가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근년에 내려오면서 흉년과 한재가 거듭 이르러 더욱이 지금 맹춘의 천둥이 소리를 발하여 괴려함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그렇게 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엄숙하고 공손하며 삼가하고 두려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바입니다. 신등은 모두 우매하나 대관의 열에 있으면서 예지를 받들고 있는데 어찌 감히 침묵을 지키고 있겠습니까?
대저 하늘이 만물에 대하여 비록 생식 양육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는 있지만 그러나 숙살의 위험이 없을 수 없는 것은 한번 엄하게 하고 한번 양하게 하는 것이 하늘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형벌로서 교화를 돕는 것도 백성의 마음을 한 가지로 하고 하늘의 도에 순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세에 거짓과 간사함이 하찮은 이해관계에서 모두 나와서 옥성이 복잡한데 윗사람이 한갓 법으로서 다스리고자 하여 교조를 잇따라 내려서 법을 거듭 밝혔으나 백성은 깨우치기 어려우므로 가벼운 죄도 중한 데에 붙이거나 내고 들이며 취하고 버림에서 아주는 법을 농락하기에 편리하니 이로 말미암아 영어가 저자를 이루고 백성이 근심하고 탄식하며 3년의 가뭄과 6월의 서리가 내리는 것은 이 세상 반드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조정에서 관을 설치하고 직을 나누어 법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하며 풍헌까지 둔 것은 책임지운 바가 더욱 깊은데 또 옥사를 결단하는 것은 대소의 한이 있고 또 삼복의 법이 있어 법이 지극히 자세합니다. 비록 그러하나 옛 청송하는 자는 살리기를 구하는데 지금의 옥리는 반대로 서로 비교하여 각박한 것으로서 밝음을 삼으니 이는 심고한 죄는 너그럽게 할수 있으나 종출한 견책은 면하기 어려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옛 속담에 관을 파는 장사치는 그 해에 역질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옥사를 다스리는 자가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추액을 받는 자가 억울한 바가 있어 곧 승복하지 아니하면 특별히 험유를 하는 뜻을 내리시고 간혹 시추로 조율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여 차라리 법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으로서 대저 때에 닿아서 승복한 자로 결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사가 된 자는 연충의 의도한 바를 알지 못하고서 도리어 처음 내린 전지에 구애되어 비록 승복한 말이 없을지라도 전과조율하니 어찌 옥사가 적당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이 예가 어느 때 시작되고 어느 법에 근거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말의 어긋남을 살펴서 문안을 명백하게 세우는 것은 죄를 받는 자로 하여금 그 허물을 극진히 말하게 하여 살아서는 억울함을 품지 아니하고 죽어서는 원통함을 머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형서를 밝게 열어서 여러 사람과 더불어 정탐하게 하는 것은 옥사를 판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법을 써서 일에 조금도 사사로움과 굽음이 없이 모두 중정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승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곧 법률로 다스리면 이는 이미 실정에 인연하여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어찌 들어갈 수 없는 형벌이 있겠으며 어찌 더할 수 없는 죄가 있겠습니까? 이는 시추로 조율하는 은명이 다만 신구의 계제가 되게 하였을 뿐이니 진실로 탄식할 일입니다. 대장의 형벌이라도 이처럼 할수 없는데 하물며 도류형이겠습니까? 도류형도 이처럼 할수 없는데 하물며 이사이겠습니까? 또는 율문에 있기를 죄를 더하는 것은 장 100대와 유 3천리까지이고 더함이 사형에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였으니 대저 죄는 경중이 있기 때문에 유리 가감이 있는 것입니다. 등을 더하는 것도 사형에 이르지 아니한데 결록의 죄안이 없으면서 대벽의 유를 적용하겠습니까? 불법한 형벌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주의 상복, 하복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위에서 나오나 유사가 조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신등은 참컨대 따져보겠습니다. 하나라 장석지가 정의가 되었을 때 피를 범하는 자가 있어 벌금에 해당한다고 아뢰자 문제가 노여워하여 사유로서 적용시키려고 하니 장석지가 말하기를 지금 법이 이와 같은데 다시 중하게 하면 이는 법이 백성에게 불신당하게 됩니다. 하자 문제가 옳게 여겼습니다. 또 고조의 묘에 옥한을 도둑질한 자가 있어 기시에 해당함을 아뢰자 임금이 노여워하여 멸족에 처하려고 하니 장석지가 말하기를 법이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가령 장능 한줌 흙을 도구로 한 자가 있으면 무엇으로 그 법을 더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습니다.
대제법이라는 것은 천하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경중에 대한 형벌이 모든 사람의 뜻에 참되고 거짓됨과 이치에 합당하고 아니함에 근원하여 만든 것인데 감히 사랑하고 미워함으로써 낮추거나 높일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신하가 미약하다고 하여 그의 집행권을 뒤흔들지 않으며 신하도 임금의 까닭으로서 그 지켜야 할 바를 잃지 아니하면 지도의 높음을 앉아서 이룰 수 있습니다. 어찌 위에서 반드시 말감에 따를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여 인정에 맞도록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서 법률에 맞지 아니하는 것을 처벌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잇대에 미쳐서 경장하지 못하시면 후세에 서로 이어받아서 영구히 그릇된 법이 되어 장차 말할 수 없는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서로 용도는 이상과 이정부에 보이라고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가 승복하지 아니하인데 시추로서 조율하면 스스로 변명할 수가 없어 애매한 죄에 빠뜨려지는 자가 간혹 있을 것이니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끝까지 추액한 연후에 죄를 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이제 사관원의 상소의 뜻을 보건대 사체에 합당할 듯하나 대의로서 헤아리면 정상을 참작하여 죄를 정하는 것은 단지 상상의 재결에 있는데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며 홍응은 의논하기라 만약 상소의 뜻과 같이 과연 승복하지 아니하였는데 문득 법률로서 굴복시키는 것이 있으면 전지를 내려 법을 맡은 관리에게 유시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사관원의 의논이 대체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며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무릇 범죄한 사람을 추구할 때 혹은 한문으로 혹은 형추로서 강제로 분변하여도 굴복할 때에 만약 시추로서 조율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일체 처음 내린 전제에 의하여 주의를 정하는 것은 과연 애매함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미 승복한 초사에 의하여 논단하는 것이 정과 법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삼가 한서 오행지를 삼고하건대 무릇 한제는 억울한 혹사로 맺힌 것입니다. 대저 체형을 가하는 것은 다시 온전할 수 없고 끊어진 것은 다시 이을 수 없으니 만일 그 적중함을 잃으면 화기를 손상시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상소의 뜻을 보건대 옥사를 맡은 관리가 전지에 구애되어 잘못 넣은 차후가 없지 아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릇 큰 옥사는 반드시 삼복해 아래는데도 오히려 좌우에 물어서 적중함을 얻은 뒤에야 결단하고 작은 옥사에 이르러서는 혹시 시추로서 단정함이 있으나 일시의 권형일 뿐입니다. 다만 유사가 전지에 구애되는 패단은 신도 혹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저 옥관이 장석지의 가난한 말로서 법을 삼고 임금도 문제가 그 말에 따르는 것으로서 마음을 삼으면 그의 그릇됨에 이르지 아니할까 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무릇 번지한 사람의 정상이 명백한 것은 곧 전지를 내리기를 추구하여 아래라고 하고 정적이 드러나지 아니한 것은 전지를 내리기를 추구해 분간하여 아래라고 하였으나 추국하는 즈음에 만일 승복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할수 없어서 시추로 조율하기를 명하였는데 유사가 처음 내린 전지에 더할 수도 없고 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체 처음 내린 전지에 의하니 과연 경중함의 적당함을 잃게 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혹시 대신이 추고를 입어서 승복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한 추위와 한 더위에 원래 사조가 아닌데 끝내 다른 공초를 아니하면 혹시 형장 아래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할수 없어서 시추로 조율하게 하였으니 예감으로 경중을 참작하는 데 있을 뿐이지 따로 정한 법을 세우는 것은 마땅치 못할까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뜻으로서 사관원에 말하라 하니 사관원에서 또 아뢰기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참작하여 과단하는 것이 불가함은 없으나 다만 후세에 드디어 폐법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내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괴리어는 어긋나고 요사스러웁니다. 쑥살은 가을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게 함을 말한다. 종출은 죄인을 검거하지 아니하고 방면함을 말한다. 전과 조율은 혐의에 받은 죄의 전부를 법률에 적용합니다. 점탁은 상고하여 헤아립니다. 이 산은 교형과 참형이다.
상복, 하복은 형벌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 말로 상복은 사형인 목형의 형이고 하복은 궁형, 월형을 말한다. 필은 임금의 행차이다. 기신은 죄인을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저자 그리에 버림을 말한다. 한문은 당상관이나 부녀자를 헌부에서 신문할 때 서면으로 취조하는 것을 말한다. 공함추문을 말한다. 형추는 형장으로 때리며 죄를 신문합니다. 형신이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경찰관 성균관 사이에 이종허가 와사르기를 광주의 인리와 사련인 등을 나누어 가두고 형신한 것이 혹은 대여섯 차례에 이르고 혹은 2~3차례에 이르렀으나 모두 의심이 많이 있는데도 불복한 것은 포고자의 논상 조건에 반역과 같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추하면 내일 처자와 형제가 모두 반드시 연좌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지라도 자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이 항상 염려하기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실정을 알아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따져 물었으나 그래도 자복하지 아니합니다. 두 사람을 가지고 보면 노무의 의심스러운 형격이 더욱 심합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내가 계본을 보건대 노무와 김의광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노무의 일이 더욱 심하다. 우윤공이 화살을 맞을 때에도 노무만 홀로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의심스러운 것의 하나이고 노무가 주모금지에게 이르기를 만약 나를 묻거든 병으로 누웠다고 하라고 하였으니 그 의심스러운 것의 둘이며 이튿날 새벽에 절에 올라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하였으니 그 의심스러운 것의 셋이다. 그래도 자복하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연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 김의광이 일찍이 말하기를 나의 딸 자식으로 기생 상원춘이 있어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방수를 정하였는데 우윤공의 처제가 여기에 와서 석달 동안이나 오래 머물면서 또 방수를 정하여 방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 누가 우윤공을 죽이겠는가 내가 죽이겠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보건대 이 사람이 또한 몹시 의심스럽다. 이들은 원장을 써서 국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포고자는 죄인을 잡아서 고발하는 사람이다. 사련인은 공사에 관계된 사람이다. 방수는 방을 지키는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다. 원장은 둥근 몽둥이를 말한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성세명이 와사르기라나 김맹리는 수령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맹리는 선왕조로부터 임용한 사람인데 어찌 가볍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8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이집이 와사르기를 본원에서 상소하여 시추 조율의 옳지 못함은 논하였으나 연호를 얻지 못하니 기대에 어긋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성산의 밝으심으로 재단하시니 진실로 말할 것이 없으나 만약 후세에 이르면 애매한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시추 조율은 한때의 명령이 있는 것이며 항식은 아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올량아의 사민 4대 은거 등 일곱 사람이 와서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과 이종호에게 전교하기를 광주의 옥사를 보건대 노무의 의심스러운 것이 많고 김의광도 의심스러운 듯합니다. 그러나 형장 아래에서 죽으면 실정을 알아낼기가 없으므로 당자는 원장을 쓰지 말고 그 일에 관련된 사람 가운데 가장 간절히 물어야 할 만한 자에게나 원장을 써서 빨리 처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이종호가 이르기를 김의광은 김갑순 외에는 이미 자복한 다른 중좌가 없고 노무는 그형세 사람이 노무가 놀라고 의혹하여 도망쳐 나간 형상을 이미 자백하였는데도 그 실정을 바로 말하지 아니하니 이들의 연좌된 것을 될 것을 스스로 의심하여 비록 형장 아래에서 죽을지라도 기어이 자복하지 아니할 것이다. 신도 아직 십사의 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실정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만약 죽으면 옥사는 마침내 규결이 없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장을 쓰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승정원에서는 아뢰기를 노무의 동생 세 사람이 여러 번 형신을 받아서 기운이 약한 나머지 마냐 원장을 가하며 모두 치사하여 이 옥사는 마침내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는 바가 될까 두려우니 과연 이 종의 말과 같이 원장을 쓰지 말고 신장만으로 형을 가하여 드러내어 추액하며 또 자수하면 죄를 면하는 법을 세워 이 무리를 설득시켜 자수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토민으로서 토주를 쏘았으니 난신적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일조일석에 된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꾸민 것이 반드시 오래되었을 것이다. 옛 관례대로 난신적자를 추구할 때 원장을 썼을 뿐만 아니라 포락형도 썼으니 마땅히 원장을 써서 그 정좌를 고문할 것이다. 전일 경찰관이 가지고 간 사목에 의하여 현상은 수량을 넉넉하게 하여 적을 고발하게 하기를 힘쓰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대들이 아뢰바 자수하면 죄를 면하게 하는 계책은 옳지 못하다. 가령 반역한 자가 자수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이 종호와 승정원의 쌀의 말과 나의 전교를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라 하였는데 심현은 의논하기를 난신적자의 형적이 이미 드러난 것은 원장과 포락의 형벌을 쓰는 것이나 이 무리는 비록 난신적자와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어긋난 단서만 있을 뿐이며 형상은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만약 갑자기 원장을 쓰면 반드시 목숨이 끊어지는 데 이를 것이며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니 아직 원장을 정지하고 서서히 추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상으로 죄인을 신고하기를 권하는 것과 자수하면 사형을 감하는 등의 일을 하유하면 죄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비록 원장을 쓰고 포락을 행할지라도 무엇이 애석할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원장을 쓰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마침내 사실을 알아낼 도리가 없을 것이니 이제 단지 신장만을 써서 사실을 자백할 때까지 한하여 형을 가해 추액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며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 옥사는 벌써 두어 달이 지났는데도 추액하여도 그 죄인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마침내 정범을 찾아내지 못할까 합니다. 이미 대여섯 자리 형을 당한 죄수에게 원장을 쓰면 빨리 죽이는 것뿐이며 또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할까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일이 중대함으로 끝까지 추액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무, 김의광 등 의심스러운 자와 공사에 관련된 약간의 사람들을 의금부에서 나치하여 위관을 정하여 엄하게 밝게 추액하면 혹시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사방에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일의 중대함을 알게 하여 불쾌한 마음이 몰래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법론사가 이미 다다랐는데 갇힌 사람이 많으니 광주는 이미 현으로 강등되었으므로 노비, 향리 등을 빨리 구치하고 특별히 이 옥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포락형은 달군 쇠로 지지는 극형을 말한다. 아이고야. 성조실록 212권 성조19년 윤 1월 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하상 존시사의 서장관 정치영이 치계하기를 도사 대인 총병관 어사 등이 이세필의 상사의 마음을 다해 포취하여 호상관을 정하고 부의로 관과 대소렴에 쓰는 면포 열필 면화 한 대와 수초 상복 등의 물건을 주고 각각 사람을 보내어 취재하며 밤마다 군사 30명으로 숙직하게 하고 또 담자군 7명을 정하여 호송하게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세필의 상사의 요동 대인이 부물을 후하게 주고 또 수직관과 호송군을 정하여 주니 비록 전례는 없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감사한 뜻을 명백히 말하고 또 인정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승무원 제조와 예조에 물어보라 하였다. 도제조 윤필상 홍응과 제조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본조는 요동과 서찰을 사설에 통하고 증여하는 전례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비로소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사은사가 갈 때에 도사 대인이 만약 부상 등의 일을 말하거든 답하기를 우리 전하께서 이미 부의를 후하게 한 것을 듣고는 기뻐하고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제조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공사가 아니면서 사설의 서찰을 통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인정은 보낼 만합니다. 만약 빨리 보내려고 하면 전일에 정행하던
화자 친상 자문을 겸하여 가지고 들여보내고 그렇지 아니하면 사은사가 가는데 붙여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며 제조 이경동은 부제조 이숙감은 은연하기란 마음을 다해 호상하였으니 인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은사가 가는데 붙여보내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예조 판서 유진은 의논하기라 공사가 아니면서 사찰을 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사은사가 가는 데에 인정을 붙여보내고 사리하는 뜻을 겸해 전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도사대인 총병관 어사 등에게 보내는 인정 물건은 사은사가 가는데 붙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포치는 이를 짜임새 있게 배치합니다. 담지군은 상료와 물건을 운변하는 군정을 말한다. 성조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 1월 9일 갑술 외반책 기사 사헌부 직병 성세명이와 사리기라 이조 병조는 일체인데 하루의 정사에 병조 난간 세 사람에게 모두 벼슬을 올렸으니 반드시 사정과 연유가 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김맹리는 그 조모가 세번그 지야비를 바꾸었으니 행실이 매우 더러운데 만약 대전에 의하면 김맹리들은 동서반에 낄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조에서 서사하였으므로 오히려 사판위에 있는 것인데 수령 같은 것은 제수할 수 없으니 바꾸기를 청합니다. 전광주 목사 유양은 별로 잘못된 단서가 없는데 한가 사목에만 의가 형신하고 또 오래 가두었으니 옳지 못합니다. 지금 이종호가 올라왔으니 그 형초한 것과 오래 가둔 이유를 묻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김맹린의 일은 법을 시행하기 전에 있었으니 마땅히 참작해 하겠으며 유양의 일은 이종호가 사목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물을 수 없다. 이조 관리로 고문할 수도 없다 하였다. 서사는 처음으로 벼슬을 얻습니다.